guys! Welcome back to Y'all Hearing This. My name is Kay.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nd joining us for some more Stray Kids extra content. We're doing another Two Kids Room today. We're doing episode 23, Lino and Changbin. So this is going to be hysterical. I can't wait to get into this. They both, yeah, anyway, I love them all, but what can I say? I love my Binnie and my Lino. So yeah, without any further ado, let's just get into it. 너 이 꽃 되게 잘 어울린다. 귀여워. 꽃? 귀여워? 응. 뭔가 얘기할 때 그런 거 좀 하지 마. 왜? 귀여워? 사람 열받게 하는데 두 가지 방법 있다 그랬어. 하나는 말을 하다 말아주고 두 번째는 방금 귀여워. 스키 주름 리노 창빈. 천천히 와, 천천히 와. Oh, I love him. 형 안녕. 천천히. 먼저 먹지 말고. 되게 빨리 오네. 아 참. 아 이런. 장윤서라도 먹을 거 앞에서는 그런 거 없어. 야 치즈케이크 기가 막히네. 야. 와. 맛있네. 뭐야? 아 맛있다. 이렇게 안 잡혀. 치즈케이크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게 좋아. 야 요즘 커피 못 먹겠어. 왜? 어? 아까 한 잔 마셨거든. 아 요즘이네. 한 한 시간 둘 이상 한 시간 정도. 토끼랑 돼지. 토끼즈 아니야? 토끼즈? 좀 몸집이 있는 토끼 한 명이랑 그 한 명. 한 명은 약간 고양이 닮은 토끼. 아 맞네. 주변에서 형 배경화면 누군가 잘 이렇게 휴대폰 보다 볼 거 아니야. 뭐라 그래? 누구야? 뭐라 그래? 우리 멤버. 누구인데? 되게 좋아하나 보다 하고 끝내. 아 그래? 누구냐고 안 물어봐. 아, 나도. 어이 깜짝아. 너 왜 네 사실 어? 너 아니잖아. 아 자세히 보여주진 않아. 아 이거 우리 멤버야. 너네끼리 엄청 친한가 보다. 막. 아이 뭐 물론이지. 왜 서로 백년만 해놓는 거야? 아니 그럼 보면 재밌잖아. 맞아. 아 이게 진짜 별 뜻이 없어. 왜 이렇게 해놓냐 했는데 진짜 별 생각 없이 핸드폰 켰다가 웃겨요. 맞아. 별 생각 없이 딱 시간 볼 때 왜 딱 형 눈이 시간에 걸쳐있거든. 시간 볼 때 형 눈을 마주쳐요. 그럴 때 약간 나도 모르게 약간 웃기지. 난 그래서 너 얼굴 안 가려지게 이렇게 딱 위에다 해놨다고. 나는 난 그렇게 하면 절대 못해.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그 둘의 얼굴을 봐야 된다? 그걸 왜 해놓는지 모르겠네. 둘 다 독특해서. 맞아 우리 카톡 최근 카톡 내용을 보니까 음붕! 어. 음중 재밌네. 포탈해가지고 음붕, 음중 재밌네 이렇게 보내고 사진까지 이렇게 보냈네. 어, 리노 형 캡처해가지고 재밌냐 이랬는데 제가 씹었죠. 저희가 코로나 걸렸을 때 격리 기간 때 톡을 좀 많이 했고 카톡이 아니고 페이스톡을 많이 했고 애기끼리 페이스톡을 많이 했고. 잠깐만 이건 뭐야? 왜? 아니야? 아 뭔데? 이러고 끝나고 17,500원 받으세요. 어? 안 받았네 아직. 안 받았다고? 어 받았네. 근데 카톡이 다섯 번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아. 누군가 먼저 씹어요. 그냥. 별 수작되게 없는 얘기를 주고 받는 거. 나 일단 둘 다 목청이 너무 크고요. 굉장히 둘 다 시끄럽죠. 네 굉장히 시끄러운데 오기 전에 진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오기 전에? 그 아티스트 라운지에서 아 그래서 아 둘 다 한마디를 안 줘요 그 시끄러운 걸로. 진짜 데시벨이 높아. 먹을 거 좋아하고 둘 다. 맞아. 난 진짜 아직도 그때 맛을 못 잊거든. 뭐요? 봉골레 파스타였나? 아 봉골레? 정성을 쏟으면서 만드는 그 모습을 봤으니까 조개를 직접 막 해감을 해서 따로 하고 뭐? 해감 그 조개 토하게 하는 거. 어, 뭐 그런 거 하고. 아무튼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뭘 안 해줘요. 네. 조만간 파스타 한번 해주시죠. 아 근데 시간이 있으면 해주지. 시간 있지. 곧 가는 걸 우리? 가기 전에 한번 해주면.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아 왜냐면 그 간이 난 딱 좋아. 맞아 나한테. 그리고 면도 너무 좋고. 아, 근데 양이 너무 적어요. 그게 적다고? 야 파스타 원래 양이 이만큼이거든 1인분이. 근데 내가 이만큼을 넣었거든. 그때 뭔가 형까지 먹을 것까지 한 거였나? 그때? 아니. 너 지금 나 좀 주고서 용복이었나? 맞지? 내가 파스타 배가 엄청 많아. 그래서 어디 가서 파스타 두 개 시켜 먹어. 두 개 시켜 먹고 거기에 스테이크 시키고 피자 시켜서 그거 한 두 조각 먹고. 와우. Well, it's got a carb load, right? 오케이. 좀 많이 해줘야 돼. 아! 고기를 먹으러 갈 때 다른 멤버들이 딱히 나랑 가고 싶어 하진 않아. 왜? 내가 안 구우니까. 아. 근데 내가 최근에 그랬잖아 형한테. 아 같이 먹어주고 형이 구워주면 내가 사겠다고. 용케 오더라. 형 그 약간 자본주의 있는 것 같아. 난 그때 그걸 배웠어. 그 소고기가 좀 두툼하잖아. 나는 그걸 막 계속 뒤집거든. 그래서 뒤집으면서 자르고 다시 세우고 그 가로 세로 막 왔다리 갔다리 해. 그렇게 하면서 굽는데 형이 중간을 한 3분의 1 정도를 탁 자르더라고. 탁탁탁탁 자르. 속까지 살짝 레어하게 살짝 미디움 레어로 약간 이렇게 구워지면서 거기서 내가 막 입맛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 아 그게 고기가
그게 있어. 정말 질 좋은 고기들은 굽는 방법이 또 다르고 근데 거기서 좀 더 맛을 내려면 바깥은 살짝 태워야 돼. 맞지 맞지. 근데 너가 그때 웰던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안쪽까지 다 익혔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안쪽에 이제 틈새를 넣어주면 이제 거기서 안에가 빨리 나 그래서 그거 깨워서 먹거든. 아 그래 좋지 그거. 완전 좋아. 내가 앞으로 근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예 좀 같이 가서 좀 운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 예 뭐 네. 기회가 되면 같이 가시죠. 네. 그럼 한이랑 같이 갔을 때는 누가 구워? 내가 굽는데. 그래 걔는 그거네. 그럼 누가 사? 더치페이 하지. 나 손해네. 왜? 큰 손해를 봤네. 아니 아니야. 아 우리는 그게 있어. 한이랑 나랑은 1차, 2차가 이렇게 있잖아. 커피를 마시니까 우리가 카페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밥을 누가 사고 소고기랑 커피는 좀 너무 다른데?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지. 아 가위바위보 해? 알았어. 동료 형은 되게 생각보다 소박한 걸 좋아한단 말이야. 조용히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돌아온다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창빈이 형은 그게 아예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에서 일단 운동부터 끝내자 많이 배우고 성향이 달라요. 약간 좋아하는 주제 같은 것도 좀 다르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거랑 좀 더 약간 정적인 걸 좋아하는 느낌이 달라가지고 맞아. 약간 노는 걸로 봤을 때는 뭔가 안 맞는 것 같긴 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단 둘이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요. 진짜? 둘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그게 진짜 다르네, 생각해. 그래서 난 아까부터 생각했어. 둘은 다른 사람이야.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 지금? 근데 생각보다 잘 맞진 않아요. 네, 저희가 성격이랑 가치관, 뭔가 이런, 사실 운동이나 그지. 뭐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맞아. 약간 그런 부분들 비슷하면서도 목표는 같은데 이제 가는 길이 약간 맞아. 다른 느낌이지. 맞아. 저 돼지 토끼랑 그냥 토끼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같은 토끼. 생활 패턴이나 그지, 생활 패턴도 근데 달라.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르고 그리고 뭐 성격 달라, 엄청 다르고. 아 근데 이게 비슷하다. 뭐? 딱히 뭔가 남일에 신경 별로 안 쓰잖아, 너도. 아 그냥 굳이 막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아 이걸 뭐라 그러지? 챙겨준다? 챙겨주고 오지랖 부리는 거. 나 오지랖 많아. 그래? 나 오지랖 많이 부려. 근데 형은 그치 오지랖을 I'm nosy. Super nosy. 오지랖을 부려. 아 그래? 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넌 너무 귀찮거든. 형은 꼰대가 아니야. 근데 나는 꼰대야. 그러니까 이게 있어. 나는 나도 모르게 아 저건 아닌데 약간 이런 것들 있고 나도 아 저거 아닌데? 나도 이건 있어. 근데 알겠어. 여기서 약간 이제 이러지. 아유 뭐 지 알아서 하겠지. 그치 그치. 이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다른데. 그렇네. 아 옛날에 많이 싸웠죠 둘이. 네, 지금 이렇게 좀 온화해진 이유가 옛날에 좀 많이 좀 치고받고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둘의 그 성격의 중간점을 둘이 잘 찾은 것 같습니다. 둘은 티격태격을 잘 안 하고 한 번 싸우면 제대로 싸워가지고. 근데 지금 완전히 나 3년 전 얘기, 3-4년 전 얘기라서 그 이후로는 싸운 적 없어요. 맞아. 데뷔 초 때는 워낙 다들 지금보다 훨씬 덜 성숙하고 하니까 마찰이 굉장히 많진 않았지만 생길 땐도 생겼는데 이제 둘이 마찰이 생겨서 그냥 I can see that. I can see it. 금방 또 화해하고 한 하루도 안 돼서 화해하고 이제 그 이후로 다시 엄청 친해졌죠. 다음 날인가 바로 화해하더라고. 뭐 둘의 성격이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풀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푸는 그런 There's like that. It's in the past. 어차피 계속 같이 있을 거고 맞아. 서로 너무 좋아하니까 맞아. 좋아하니까 또 티격태격 하는 거고 싸우는 거고 맞아. 크게 한번 싸웠을 때도 그냥 둘이서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막 맞아 자연스럽게 풀고 오는 거 보니까 그치. 사실 우리 팀 전부 다 그러긴 하는데 이제 뭐 싸워도 별로 걱정은 없습니다. 싸우네. 요새는 애초에 약간 싸울 일도 없는 거 같아. 싸울 일도 없지. 지금에야 이제 막 마찰이나 이런 게 없지. 예전에나 데뷔 초 때 마찰도 많았고 나도 성격이 많이 그랬었고 나도 그치? 성격이 왈가닥했었지. 사람 좋아졌어 나. 나도 좀 많이 좋아졌거든. 나도 진짜 많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울퉁불퉁하던 성격들이 이제 좀 평탄해졌지. 그게 있어 맞아. 우리가 좀 많이 평탄해졌어. 이게 쓰잘데기 없는 거다. 우리끼리 화내고 싸워봐야 진짜 쓸모없다. 진짜 사람이 다른 데서 Especially when you have to be so close to people all like that. 운동에 화풀이 안 하는데? 어떤 하시는데요? 독서, 교양을 쌓지. 진짜. 그러니까 형은 진짜 능글 맞아진 게 있어. 아, 나 능글 맞아졌지. 근데 난 이게 좋아. 기분을 잘 안 나빠해. 되게 쿨해졌어. 옛날에는 조언 같은 걸 받아도 약간 아, 이해는 해. 근데도 약간의 응어리가 살짝 생기는 그런 게 있어. 어쩔 수 없어. 근데 지금 그냥 뭔가 조언을 받고 아니면 그냥 욕을 먹어도 그냥 그렇군. 항상 이 스탠스였던 것 같은데. 조금씩 계속 지내졌던 것 같아. 같이 밥 먹으면서 또 얘기도 하고
같이 연습하면서도 더 친해지고 장난도 많이 하고 오히려 장난을 많이 한 것 같아. 나 그거 들어봤나? 뭐 꿀총송이라고 새로 나온 EDM 노래거든. 아 나 들어봤지. 아 운동 끝나고였나? 그 밤이었어. 어 밤이었어. 찬이 형이 전화해가지고 아, 11시였을 거야 그때. 아 음질 진짜 안 좋게 들었거든. 어. 통화로 들으니까. 아 진짜 안 좋더라 노래. 노래? 진짜 별로였어. 아 그래? 나는 V앱으로 봐가지고 괜찮더라고. 아 괜찮았어? 어, 확실히 음질이 좋으니까 더 좋게 들리더라. 어. 근데 왜 그런 노래를 시작을 했어? 원래 그냥 찬이 형 보고 장난으로 이제 V앱 하고 있길래 딱 켜서 봤더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내가 버블에다가 찬이 형이 EDM 노래 하나 만들었어. 아 그러니까 형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야?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야. 버블로 올렸는데 찬이 형이 안 보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지. 아니 되게 형 되게 잘한다. 아 왜? PT를 가기 한 30분 전이었거든? PT 가려면 신나는 텐션 업을 해야 되잖아. 아 그치 노동요를 만들고 싶어. 약간 뭔가 들으면서 신나고 싶어가지고 EDM 노래를 들으려고 찬이 형 보고 만들어 달라 했지. 꿀초 해가지고 내가 여를 넣어 달라 그랬어. 근데 이제 여도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골랐지. 골랐어 또? 어 여 막 이런 게 있고. 아 맞아. 근데 이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힘 빠진 거. 야,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일 힘 빠진 걸로 넣은 거야. 왜냐면 제일 고조되는 상황에 꿀꿀꿀꿀꿀꿀 되다가 야 하고 끝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지. 진짜 셀프 프로듀싱을 다 하셨네. 어, 찬이 형이 아주 잘 만져줬어.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내가 어느 정도 완성된 걸 듣고 PT를 갔다 왔더니 승민이랑 나랑 했던 앞에 인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맞아. 어, 그 옛날, 라디오 옛날에 녹음한 어, 맞아. 거. 그리고 한이의 바다 코끼리까지 해서 완성이 됐더라고. 아 그것도 넣었어? 넣었던데? 그것까지 안 들었는데. 운동도 근데 또 둘 다 좋아하긴 하지만 따로예요. 운동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확실히 창빈 형이 약간 좀 웨이트로 이제 하는 스타일이고 리노 형이 이제 PT 쪽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운동을 같이 좋아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창빈 형은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같이 사는 거지. 그거는 그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숨을 쉬듯 당연하고 아. 그냥 인생의 행복이라서 리노 형이 좋아하는 것과는 너무 크게 벌어져가지고 리노 그치. 형은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을 또. 생각해서 하는 거고 아, 그치, 그치. 창빈이 형은 이게 아니면 죽어.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응? 왜 나랑 운동을 안 해? 아 자꾸 피한다니까 나를. 아니야 그게 피하는 게 아니고 나 그게 PT 형한테 봤잖아. 어. 그래가지고 그래. 어 알았어. 그리고 너랑 운동한 다음 날에는 몸이 상태가 안 좋아. 힘들어. 아, 힘들게 해야지. 내가 이제 멤버들하고 이제 유닛을 짜가지고 곡 작업을 했었잖아. 뭐 피어난다도 있었고 서핀도 있었고 댄스라차도 있었고 막 이런 여러 조합이 있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약간 든든했던 거는 서핀했을 때가 약간 제일 든든했지. I love that. 아, 여긴 찬이 형이 있었잖아, 피어난다는. 근데 뭔가 찬이 형이라서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약간의 다른 느낌으로 부담감이 생기는 거지. 그치, 그치, 그치. 완벽을 추구하는 형이잖아. 난 만만했다 이거잖아. 아니 만만했다 아니고 너한테 해서 피드백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되어 있었다 이거지. 아, 오, 그래. 너는 그냥 일단 편하게 툭 던져도 너는 그냥 이렇게 피드백을 해줄 거니까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담감이 좀 적었다. 아, 이런 오케이, 거지. 오케이. 아, 아주 좋은 칭찬이네. 나는 요즘 약간 그게 있어. 뭐지? 내가 예전에 뭔가 멤버들 주변을 많이 살폈다면 오히려 지금은 뭔가 형다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형이라고 생각을 해, 지금은. 뭔가 애들이 오히려 더 편해하고 편해하면서도 약간 무게감도 느껴지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요즘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래 약간 형의 뭔가 상황을 이렇게 무마시키고 아니, 무마가 아니지 상황을 약간 잘 풀어나갈 수 잘 풀어나갈 수 있게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되게 능청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오히려 동생들이나 legendary ways. I love it. 편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오히려 유쾌해지고 요즘은 좀 좋아. 방생해 놓으면 돼. 잘 커. 아 그렇다고 또 방생을 안 한다니까 형. 이러면서도 마음이 진짜 순수한 형이에요. 아니, 마음이 되게 여린 형이에요. 그렇지. 나만큼 여린 사람이 어디 있어? 형이 첫 눈물을 봤을 때가 그때야. 서바이벌. 서바이벌이지. 훌쩍훌쩍 거릴 때. 그때 얼마나 귀여운지 알아? 왜? 지네는. 네 왜? 니네 왜? 나는 훌쩍훌쩍은 안 됐어. 방송 돌려봐. 나 울까면 왜 이렇게 울지? 형은 이렇게 울었다니까. 내가 손 잡아주고. 아니 이게 창빈이가 생각보다 바깥으로 보여지는 게 애교 많고 아 그지 약간 뺄뺄뺄 하고 까까 이러고 꿀꿀거리고 막 그런 이미지라면 꿀꿀거리는 이미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그 그건 좀 제외시켰어. 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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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그런 이미지라면은
원래 약간 본 모습은 이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맞아. 약간 내면에 다른 모습이 있어요. 무슨 매니악이죠. 아 근데 근데 이게 않아요. 나쁜 게 아니고 동생들한테는 되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애고 형들 입장에서는 그걸 또 이제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애지. 자기한테 되게 엄격한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거 보면 귀엽지. 내 생각엔 그래. 내가 형들한테 귀염둥이 약간 그런 동생의 느낌은 절대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아 그래? 그래? 어 그럼 좀 설레네. 동생으로서 귀엽다 하면은 형아 형아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귀염이 아니고 약간 나도 어른인데 이런 느낌의 그런 게 있어 가끔. 그치. 그런 걸 보면은 근데 형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수 귀여워. 알았어. 근데 진짜 또 어른스러울 때는 어른스럽고 저는 둘 다 친구 같은 형 느낌이라서 나도 둘 다 친구 같은데 창빈이 형이 조금 더 많이 챙겨줘야 되고 리노 형은 오히려 챙김을 많이 받아요. 맞아. 리노는 알아서 하니까. 맞아. 평소만 따지면 창빈이 형이 챙겨줄 게 많은데 이 진지한 면에 있어서는 둘 다 형 같지. 그렇지. 나는 약간 I can see that. 동생들한테 형들의 이미지가 이랬으면 좋겠어. 말 한마디 뱉으면 이 사람의 그런 무게감이 있는데 평소에 다가가기 쉬운 형. 아, 그렇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그렇지. 형들의 입장에서 그런 거 잘 해야 되니까. 물론 근데. 우리 같은 형 없어. 맞아. 그치? 우리 같은 형이 어딨냐? 근데 우리 팀에서 동생들이 참 우리 동생들도 진짜 괜찮아. 진짜 좋은 애들이고 진짜 형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애들만큼 그런 착한 애들이 없어. 진짜로 난 그렇게 생각해. 그건 되게 아직 되게 순수한 영혼들이야 내가 봤을 때. 자 그럼 우리가 방찬 씨 아래에 있는 왼팔과 오른팔이잖아. 그치. 그렇게 따지면 오를 수 있지. 그치. 내가 오른팔이고 형 왼손잡이. 너 그래 내가 왼손 맞지. 첫째와 둘째로서 아니 둘째와 셋째로서 잘해보자. 그래 잘해야지. 아니, 애매하잖아 사실 이 중간 위치가.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난 잘할 생각이 없어. 아 그래요. 너가 잘해봐. 아 내가 잘하라고? 알았어. 그래. 내가 열심히 할게. 내가 열심히 할게. 화이팅! 화이팅! 각도 한번 잡으실게. 됐어. 봐봐. 투키즈룸 리노 창빈. Love them. I love them so much. A totally normal amount only. Absolutely. Definitely not any more than that. That was a really great one. They're both like really like emotionally mature and able to talk in a way that is like beyond their years, which I think is really cool. Actually, I find that with like most of the members. There really isn't anyone there that is like just super immature and yeah, they can have their moments and like act like that. And I want them to do that because they're very young. But yeah, they all have this like emotional intelligence, I'll call it, and like know how to interact with people. And I think that's super important, especially for someone who's in such like a public eye and has to be so close to these seven other people all the time, you know? So yeah, I don't know. I really love it. But I love this show. What can I say? But definitely leave me some suggestions because we're coming towards the end of these. So I need to know what you guys would like me to check out next. I'm excited to get into more because I just love them. What can I say? But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coming and joining us. We appreciate all of your support. We'll see you next time. Bye.